신호 위반과 과속을 막겠다면서 CCTV를 많이 늘린 결과 경찰이 지난해 동안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거둔 돈은 1조 2천억 원을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통사고는 크게 줄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 도로입니다. 달리던 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입니다. 단속 카메라 때문입니다. 도로에 카메라로 다 뭐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질 마는 얘기죠. 바로 300m 앞에도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요즘에 좀 카메라 많아진 거 좀 느끼세요? 어떠세요? 많죠. 많은 카메라야. 카메라가 뭐 수십 개인 거. 지난해 전국에 설치된 CCTV는 2만 6천여 대입니다. 5년 전에 비해 3배로 많아졌습니다. 단속용 CCTV가 빠르게 늘면서 경찰이 거둬들인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도 크게 늘었습니다. 2021년까지는 1조 원을 밑돌았지만 2022년과 지난해에는 1조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과태료와 범칙금은 크게 늘었지만 정작 교통사고는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세금 때문에 그런 거죠. 국가에서. 특히 2006년까지는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모두 교통사고 예방 예산으로만 쓰였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이 폐지된 뒤로 20%만 응급의료기금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전부 국고로 귀속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50%를 도로교통안전 확충에 사용하자 이렇게 제가 이제 대표 입법 발의를 했는데 아직 통과가 되고 있지 않아서. 경찰청은 스쿨존 의무설치법 제정에 따라 카메라 설치가 늘었다며 사망자, 중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지 세금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